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시골 여행을 나와서 한번 옛날 집을 한 채 발견 했거든요. 한번 가까이 가서 어떤 스타일의 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날씨는 아주 그냥 뭐 한여름이라 지금 엄청 더워요. 아, 저기가 보니까 옛날 집인데 가까이 가보면 알겠지만 지붕은 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옛날 풍경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이 돼요. 뭐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이런 식으로 풍경이 되어 있어요. 보니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깥채가 아마 그대로 옛날 풍경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. 방금 앞으로 가봤는데 크게 이렇게 앞쪽도 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. 크게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. 앞에 옆에 근데 바나나 나무가 있어. 바나나 나무 보면 누가 보면 여기 베트남 왔는 줄 알겠는데. 다른 집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여긴 비포 정도로야. 그냥 가다가 막 촬영하면서 가니까 막 흔들리네. 또 시골길을 걸어 가보겠습니다. 또 뭐가 옛날 집이 한 채 나올 거예요. 여기도 옛날 집인데 문 여기는 집이 시골집인데 문이 하나, 저 안쪽에 문 둘. 야, 완벽하게 그냥 밖에다 문을 설치해놨네. 조금만 이 집은 좀 조그만 집이 어떻게 보면은 안 채 바깥에 두 동이 아니라 한 채의 집인데도 아주 뭐 대문은 부잣집처럼 아주 철저하게 해놓으셨네. 고급스러운 대문은 아니지만, 예, 또 이 집이 좀 볼만한 집이다. 예, 여기 한번 보죠. 요 집이 보니까 이 빨간색 지붕, 빨간색 지붕이 있자는 바깥에, 요게 있자는 안채. 안채는 살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. 지붕도 그렇고. 바깥에는 리모델링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. 옛날 시골집 말 그대로 초가집 상태. 와, 진짜 오래됐다. 중간에 물론 빨간 벽들 한번 했긴 했겠지만 옛날에 초가집이었어요. 초가집. 이야, 참 옛날 풍경 그대로 남아있네. 텐마루도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이렇게 돌 쌓아 올린 거 그대로 다 남아있네. 이야, 대문도 옛날 모습 그대로. 야, 진짜 오래된 집이다. 오, 멋있다, 멋있어. 이 빨간색 지붕이 멋있네. 여긴 보니까 집들이 쭉 나란히 있네. 야, 옆에도 양옥집이네. 여기 무슨 아까도 바나나 나무 봤잖아요. 바나나, 여기도 바나나 나무가 있어. 이 동네가 바나나 나무가 있을 동네는 아닌데, 참,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은. 말 안 하면 베트남 왔는 줄 알겠는데요. 베트남에도 농밭이 있잖아요. 여기도 시골집. 여기 시골집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네. 여기도 시골집. 시골집만. 오, 여기는 개 사육장이 있네, 아주. 그냥 뭐, 옆에서는 개 소리가 나고, 한쪽에서는 꼬꼬대 소리가 나고, 아주 그냥 뭐,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. 아까 그 시골집이 재밌다, 아까 그거.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좀 더 특징이 다르네. 저거 한번 다시 한번 보러 가겠다. 빨간색 지붕. 여기는 양옥집이 오우 대포굴 두 개야. 바로 옆에 아까 빨간색 지붕. 예쁘네. 이 집이 참 재밌어요, 그렇죠? 예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